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만나보시죠? 그분들 중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구자관 회장님을 가까이서 뵙고서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만 6천 명이 넘는 사원과 연간 1조 5,600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 39INC를 일궈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만큼 겸손한 CEO를 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으실 텐데. 이분이 컬럼을 쓰셨네요.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사원 구자관의 연재 컬럼 두 번째, 책임. 집에서 화장실 청소에 필요한 변기를 닦아낼 걸레와 빗자루를 만들 때부터 책임은 이미 나를 따라붙었다. 깡통을 구비해서 손잡이를 마련할 때부터 책임은 시작됐다. 내가 가는 곳마다 책임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은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있곤 했다. 특히 청소를 하다가 변기가 깨지기라도 하면 그건 100% 내 책임이다. 책임지는 일이 없으려면 조심조심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으로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본업이 책임이다. 기억이 안 나는 일에도 책임은 따른다. 창립기념일이 언제였는지, 창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일에도 책임은 따른다. 혼자 하는데도 책임은 따라붙는다. 혼자 하는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그 대표가 자기 책임하에 여러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람, 자금, 토지 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없는데도 책임은 있다. 세 가지는 구비하지 못했어도 한 가지는 구비할 수 있다. 책임이다. 비록 혼자서 한 일이었지만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창업이 몇 년 전이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다. 창업이 언제인지 몰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변기 닦으러 다니는 사람이 창업은 무슨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는 데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서 좋다. 그렇다고 항상 부끄러워하려고 애쓰는 것은 물론 아니다. 회사라는 이름이 생기고 사원도 생긴 이후에는 책임이 더해졌다. 책임질 사람이 사원 중에 없으니까 누가 대표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창업주니까 사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책임 대표 사원이 됐다. 대표 책임 사원이 아니고 책임 대표 사원이다. 책임을 대표 사원 앞에다가 붙였다. 잘못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라는 생각, 또는 누구 잘못이든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라는 자의식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책임이라면 당연히 책임 사원 돼야 한다. 기업에서 잘못된 것은 우선 사장 책임이다. 그 다음은 따질 것도 없다. 물론 너무 책임에 사로잡힌 책임의 노예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나 노예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강제로 하는 일이니까. 노예에겐 책임이 없다. 스스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에겐 책임이 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노예에겐 책임의식이 없다. 그래서 삼구의 역사는 책임의 역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네라고만 대답하지 않는다.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책임은 어떤 뜻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책임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가 따르니까. 내 명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장님이 또는 회장님이 왜 책임 사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질문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왜 책임 사원입니까? 라고 의문을 안 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눈치로 보면 나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 거의 전부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질문을 안 한 분들은 점잖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원인 제공한 것은 나 본인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내 생의 첫 책임을 가끔 생각한다. 그때 사흘을 굶었다. 사흘을 굶으니까 엄마가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외할아버지 밭에 가서 좁쌀을 따왔다. 그걸로 밥을 해서 둘러앉아 먹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불쑥 엄마는
밥그릇을 얼른 밥상 밑으로 감추셨다. 감추셨지만 외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듯. 그때 나는 맹세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엄마가 외할아버지 밭에 가서 조를 따오지 않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먹 불끈 쥐었다. 그때 내 인생에 처음 책임이 등장한다. 물론 엄마는 자식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엄마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자식으로서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책임을 내 것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통합과 정직의 생애는 항상 책임을 강조한다. 도산 선생의 통합에 우리는 항상 감동한다. 어려서도 거짓말을 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했던 도산 선생. 그렇게 정직하면 보호받아야 하는 세상.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역사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다만 도산 선생의 뜻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 자리를 맡았다. 도산의 책임이 깡그리 내 책임으로 돌아와도 다 받아들일 생각으로. 여기까지 칼럼 두 번째 시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책임 대표 사원이라는 명함을 받았어요. 대표 책임 사원, 책임 대표 사원.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대표 책임 사원이 아니라 책임 대표 사원. 그러니까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글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이분의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CEO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 없다. 왜 아무도 책임 안 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반성했고요. 저도 무슨 잘못이 있었을 때 제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